저희 집에 개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미 잡는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개미 때문에 진드기고 뭐고 많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이 감나무 요 밑이 이 서식지인 것 같아. 이 감나무가 꽤 오래된 나무인데, 이렇게 벌써 개미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간 이쪽은 거의 많이 그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개미들을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그 뒷마당에 감나무들이 있는데, 그 작은 개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나무가 상태가 조금씩 그 개미들이 나무에 오르면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 말라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개미 또는 집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붕산. 요 붕산은 붕소에서 추출되는 건데, 요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약간 산성을 띠는데, 요게 이제 주로 뭐에 많이 쓰이냐면 소독제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 도자기 그 유약, 표면에 바르는 유약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먹으면 소량일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량이라도 안 좋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사람한테 치명적입니다. 많이 먹으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린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 붕산이 있어야 되고요.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카스테라가 있으면 됩니다. 카스테라가 없을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 있죠? 계란을 삶아갖고 노른자로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 뒤에 있는 개미들이 작기 때문에 양을 1대 붕산 1, 설탕 1, 카스테라 1이기 때문에 소량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반죽을 합니다. 붕산하고 설탕, 그다음에 카스테라를 넣고 요거를 이제 반죽을 해서 이거를 이제 물을 부어갖고 약간 반죽처럼 만들어야 돼요. 물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반죽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붓게 하면은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부어주세요. 네, 딱 좋게 이제 반죽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요거를 개미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놔두면은 개미들이 요 아주 달콤한 성분을 좋아한답니다.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먹고, 요거를 그 개미 소굴로 가져가서 나눠 먹기 때문에 개미들이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바퀴벌레는 어떻게 없애냐? 집안에 애완견이나 반려묘, 동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맛이 설탕이나 뭐 카스테라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맛있어서 먹겠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안에 바퀴벌레를 없애는데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킨을 배달하면 양념, 그 후라이드를 배달을 시키면 이렇게 양념이 따라와요. 양념통이 이제 양념을 넣어갖고 같이 오는데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 뚜껑을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이렇게 하나를 내주시고,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나오는 곳을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구멍을 내줘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양쪽으로 내주시고, 요거를 요 안에다가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퀴벌레나 개미들은 고기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고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같이 넣어주시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바퀴벌레나 개미들이 집안에 있으면 다니는 곳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놔주시면은, 이제 바퀴벌레나 개미들이 이걸 먹고 박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놔뒀다고 해서 바로 박멸되고 그런 건 아니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요거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요거를 이제 여셔갖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리고 새 걸로 다시 이렇게 해서, 놨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놔주시면은 바퀴벌레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박멸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거를 갖고 아까 그 개미들이 다니는 곳 길목에다가 요 동상하고 카스테라 설탕을 이제 한 요걸 반죽을 한번 넣고 얼마나 잘 죽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좀 위다 놔야지. 벌써 개미들이 달려붙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이 달라붙는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 이거를 뜯어갖고 이제 자기네 그 영. 이제 소굴로 가겠죠? 가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몰랐네. 개미들이 그 진딧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진딧물이 그 벌레인데, 땅속에 사는 작은 벌레예요. 근데 그 진딧물을 생산을 하는데,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갈아먹고 이제 진딧물을 생산하는데, 개미가 그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진딧물을. 그래서 그 이제 땅속에 사는 작은 벌레인 진딧물을 그 식물에다가 갖다 옮겨갖고, 그래서 식물에서 그 진딧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진딧물은 막걸리나 이렇게 표막이 끈적끈적한 것들, 요런 걸로 살포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호흡을 못해서 죽는다고 하네요. 저희 영상에 진딧물에 대해서 따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죠? 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